네, 오늘 본격적인 오늘 주요 뉴스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훈 씨가 보석 취소가 돼갖고 다시 구속 수감됐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광훈 보석 취소는 당연하다. 근데 희한한 정당이 있습니다. 국당은 침묵해요. 정광훈이의 구속을 논평을 내지 않아요. 뭐, 딱히 논평 낼일 아니다. 겉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 감춰진 실세가 국민의힘, 그 국짐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논평을 하나쯤 해야 될 텐데, 겁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약에 거기에 일부러 선을 그었다가, 혹시라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 지금, 핵심 코어 네, 그나마 지지층들이니까. 지금 좀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뭐 취임, 비대위원장을 뭘 취임을 100일까지 축하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쪽인데, 문재인 개천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명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원희룡 씨가 극우 개천절 집회를 당이 나서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곽동선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언론들에서 이런 기사를 써요. 국당 개천절 집회 금지령 내릴까? 김종인의 입에 쏠리는 눈. 이게 뭔 말인가 있어. 아니, 왜 개천절 집회에 국민의힘이 금지령을 내려요? 지네가 사령부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가는 이거 오버해가면서 진짜 오버한 거죠. 네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김종인에게 뭔가 힘이 좀 실리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잘 보려다 보니까 실수한 거라고 보는데 보통 오더를 내리고 해라 말아라는 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전광훈이를 포함해서 그 앞에 있었던 단체에서 민경욱이 현직 당협위원장이긴 한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외면하면서 그건 개인 단체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었는데 8.15 집회 전에 아무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난리가 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개천절 건 어떻게 할 거냐 해갖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집회 금지령 내릴까 이 말은요. 첫 번째 아까 곽동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거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할수 있는 말, 금지령 뭐 네. 이런 거는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하는 말인데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 금지령 내릴까? 이거는 마치 그 당의 지역 조직 같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라. 이건 스스로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정광훈과 그 극우 세력들이 본인의 핵심 코어층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당에 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당명 국민의힘 야 아니나 다를까 토착 외국 인증입니다 이건. 일본 극우파의 슬로건 국민의힘 표절을 얘네들은 꼭 따라해도 당명도 이 토착 외국 아니라 그럴까봐 일본 애들 당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 고쿠민노 치카라. 라는 말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일본 저 전범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뒤에 보이시죠? 그럼요. 아 이게 정말 일본은 명사는 한자를 쓰고 조사는 히라가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국민 의자가 여러분들 저게 히라가나예요. 그래서 힘자도 한자죠. 힘력자가 있는데. 국민의가 히라가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명사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조사는 히라가나를 쓰기 때문에 국민의 힘할 때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야,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의 일본의 문법이 있습니다. 표기하는 게 그렇죠. 그들은 확실하게 자기네 단 언어와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엔 띄어쓰기 하나하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맞춤법이 워낙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할 때 띄어쓰면 대부분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굳이 국민의힘은 붙였습니다. 뭐 따옴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당명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렇게 널리 쓰였던 크게 들어있던 건데 이걸 가져다 쓸 만한 게 있나라는 얘기가 지적되는 거고요. 뭐
이 당 당명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뻑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갔다가 무언가를 참조했다는 거 보게 되면 그렇지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김종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토착 외구 진짜 인증이죠. 근데 김종인이가 늘 하면 생각나는 게 경제민주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표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박정희가 1972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월 유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누가 봐도 그냥 일본 천황폐하에게 혈서 썼던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죠. 1968년 메이지 유신을 흉내내서 박정희가 했던 게 10월 유신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따라 했던 건데 이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던 김종인은요. 1945년부터 그 해방 이후에 그 1952년까지 맥아더가 일본의 어떤 그 군정 사령관을 할 때 일본의 군산 복합체구 전범 기업이었던 미쓰비시를 해체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말이 경제 민주화였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은 굉장히 그 국민의 짐, 국민의 적, 뭐 국민의 암 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데 우연이가 아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단어 장사로 용어 장사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이 양반이 40년생 아닙니까? 따져보면 참 오래 버티는데 경제 민주화 가지고 개념 자체를 세워서 뭔가 대단하게 했다고 민주당 내에서 예찬하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못 만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김종인을 모시다시피 뭔가 대단한 석학인양 부풀려 왔었던 게 있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있긴 했었지만 지금 와 생각하게 되면 뭐 기본소득도 자기가 한참 네. 지나다 보면 떠들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네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들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국민의힘 뭐 저는 이 당이 국민이라는 말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외구의 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 외구들이 너무나 큰 이 토착 외구들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남이 뭐라 그래도 저는 앞으로 그냥 외구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난 나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만 나오면 되니까 저는 외구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욕처럼 부르는 걸로 이제 PP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네. People Power Party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PPP 뭐 마음에 안 들 때 저는 그렇게 부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냥 외구의 힘. 네. 외구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